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발 두 개 안 들어갔거든요. 아파트 단지에서 보도블록을 하차하고 있습니다. 점토블록 두 팔레트하고 일반 보도블록 두 팔레트예요. 근데 오늘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지게차가 보도블록을 밟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. 아, 그렇다 큰 일은 아니에요. 그냥 자그마한 일인데 그동안 얘기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. 이런 일은 그동안도 비일비재하지만 잘 영상으로는 잡기 힘들었었거든요. 오늘 그 영상을 잡았습니다. 일단 하차할 때가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약간 넓은 데서 요 네 팔레트도 하차해 놓고 두 팔레트는 좀 멀리 이동을 하고 두 팔레트는 여기가 바로 옆에가 현장이거든요. 바로 인도에 내려놓겠습니다. 이건 제가 항상 지게차는 보도블록 위로 올라가는 걸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왜 그런지 보여드려요. 이렇게 지금 인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멀쩡해 보이지만 지게차가 올라가면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물론 저기 올라간다 그래도 100% 다 땅이 꺼지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0.1%의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4개 벌어지면 그 100%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확률이 있으면 위험한 데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죠. 지금 이 점토블록처럼 그냥 이렇게 인도 위에 내려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. 조금 불과 몇 메다 더 들어가려다가 그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. 물론 제게 그쪽으로 올라오라고 유도하신 분이 요거 까시는 거 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일만 좀 늘어났을 뿐이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. 그래도 일이 늘어난다는 게 조금 더 편하게 하려다가 일이 더 커진 거죠. 비록 오늘은 작은 일이었지만 이게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. 이런 식으로 현재 요 두 팔레트 떠가지고 갑니다. 요 두 팔레트라 봤자 3톤 조금 넘을 거예요. 요 보도블록이 좀 작은 팔레트잖아요. 그렇지만 사람들이 요거는 무거운 거 생각하면서 지게차는 공차 중량이 거의 8톤 가까이 나가요. 지게차가 4.5톤 제가 지게차인데 4.5톤을 들기 위해서는 지게차 무게가 얼마나 나가야 될까요? 약 7. 몇 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유압류 있지, 경유 있지 뭐 이것저것 따지면 거의 한 8톤 정도 되는 거죠. 고물상에서 달면 8톤이 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두 팔레트하고 지게차까지 하면은 최하 10톤은 넘는 거예요. 무조건 엄청난 무게죠. 이 등치 작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. 지게차는 엄청 무거운 거예요. 보통 굴삭기 6W 정도가 한 13톤 정도 나가거든요. 제가 이거 두 개 들었을 때랑 거의 비슷한 무게죠. 이거 채울 수 있어요? 지금 여기서 이 왼쪽 공간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지금 돌로 된 볼레로도 있고 그 볼레로와 경계석 여기 약간 높은 쪽을 탁으로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이게 쉽진 않거든요. 올라가선 저 안에 넓으니까 또 저분이 올라오라니까 그 의심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. 저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관리소장님도 모릅니다. 여기가 빠질지 안 빠질지는. 다만 저는 경계석이 빠질 걸 우려했을 뿐이죠. 근데 경계석도 빠질 수 있고 보도블록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걸 다 안 듣고 그냥 가버리세요. 저야 뭐 어디다 어디다 이걸 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부서져도 뭐 저분들이 고치니까 뭐 그냥 올라가는 중이에요. 간신히 경계석 타고 올라왔는데요. 여기 올라오자마자 이 앞에 진입하는데 그냥 빠져버리더군요.
스펀지 밟은 것처럼 푹 빠져버려요. 저 밑에 물고리나 이런 게 생겼다는 얘기죠. 여기는 공원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곳 특히 조심해야 돼요. 이런 곳에는 그 비가 오고 나고 나면은 그 밑에 물골 같은 게 생겨갖고 그 부분을 지게차가 밟았을 때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. 그나마 푹 빠지지 않아갖고 지게차가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죠. 그리고 지게차가 푹 빠져갖고 못 나오면은 또 다른 지게차 빼서 건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일이 엄청 커지게 돼 있어요. 뒤로 떨어져야 발을 빼려면은 지금 제가 밟고 있는 곳은 그냥 인도인데 그 부분도 지금 막 많이 주저앉고 있거든요. 현재 상황에서 이거 진퇴양난입니다. 잘못하면은 빠져나가지도 못하겠어요. 또 옆에서 지금 와갖고 이거 두파레트 들고 들어왔다가 또 왜 뭐 두파레트 들고 왔냐고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네요. 이건 한 파레트나 두 파레트나 큰 의미 없어요. 지게차 자체가 8톤이 넘는데요.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두 개 놓고 나왔으면은 그냥 뭐 그냥 기본 한 거예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땅이 꺼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지게차가 또 잘못한 게 돼버리는 거죠. 왜 이걸 두 파레트 갖고 와갖고 땅이 꺼지게 만들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런 뉘앙스였는데 제가 또 그걸 안 받아들이죠. 그건 아닙니다. 그나마 여기 뭐 많은 부분은 아니고 지게차 밟은 쪽 조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분들이 이거 보도블록 업자 아닙니까? 이거야 뭐 이분들이 다 수리를 하시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저분이 저를 이쪽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저야 뭐 저분이나 저나 뭐 마찬가지잖아요. 제가 그렇다고 가서 보도블록 다시 깔아줄 순 없잖아요. 근데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왜 무너질 줄 알면서 왜 올 들어왔냐고 오란다고 오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. 정말로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. 동영상도 녹화하고 분명히 거기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. 이 경계석도 빠질 수 있고 보도블록도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가버렸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은 저 앞에 보면 푹 꺼진 부분 보이시죠? 본래로도 있고 이게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. 사실은 여기 보도블록도 좀 눌려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업자분이 저를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분이 이걸 다시 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만 늘어났을 뿐이지 큰 피해는 없잖아요. 근데 이게 아니고 이분들이 하주가 없을 때 이제 화물차 기사랑 저랑 둘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때 저렇게 무너졌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지게차나 화물차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화주가 없는 물건은 잘 내리질 않습니다. 이렇게 지게차 작업은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항상 결론적으로 가벼워지면은 옛날 지게차가 잘못한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지게차 쓰시는 분들도 그냥 무작정 지게차 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걸로 알아들으셔야 돼요. 안 되는데도 억지로 작업을 시키면 꼭 이렇게 사단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. 물론 다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아요. 이런 일이 이렇게 많진 않은데 많아요 이런 일이 사실은. 살짝 보도블록이 내려갈 뻔하는 일도 있고 또 이제 비슷비슷하게 자그마한 그 사고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. 이제 여기 관리사무실 분하고 여기 그 보도블록 가시는 분하고는 다시는 지게차를 보도블록 위로 올리진 않으시겠죠.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도 지게차 보도블록 위로 올리지 마세요. 가급적이면은 아까 그 경우 본래로 옆에서 났으면은 불과 2, 3m 밖에 안 되거든요. 2m 정도 밖에 안 돼요. 2m 덜 들어가는 게 낫지 2m 더 들어가려다가 더 일이 커졌잖아요.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아, 요렇게 잠시 정차 중일 때 있지 횡단보도 앞에서 이때는 지게발을 도로에다 딱 붙이셔야 돼요. 요게 요 높이에서 사람들이 다리가 걸려 넘어져요.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요거를 발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요 횡단보도에 걸쳐주면 안 됩니다.
사람들이 지나가다 걸려 넘어져요. 항상 안전하게 정차해야 돼요. 지게차 정차를 하더라도. 자, 이제 오늘 잘 보셨죠?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